세량화로 빈틈없는 실력 보여준 바나밥 스타. 기본에 충실하다. 캠핑의 기본이자 정석, 코펠밥 스타. 도구 자체가 무기다. 철분이 스며든다는 너튜브 밥 스타까지. 캠핑밥 스타는 없어요. 자, 드디어 오늘 진정한 캠핑밥 스타 가려진다. 모두가 밥할 때 혼자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고 있던 코펠밥 스타. 아니, 코펠밥은 아주 신세 노는 것도 있더라고요. 저 봐요, 지금.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저렇게 살이 찌죠. 두 남자의 신경전. 바나밥도 맛있지. 근데 다시 가세요. 그래, 이따 보자고. 이따 보긴 당장 보시라. 이 남자의 눈빛을 드디어 매 눈을 하고 진짜 실력 보여주겠다는데. 코펠밥은 불 조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조금만 세면 밥이 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막이가 필수입니다. 그때 이상한 점을 감지 않고 면서 아니 왜 눈을 안 닫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. 이따 보시면 압니다. 뭐 영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에 대신 뚜껑 닫아주시는 꾸며사. 헌데 여긴 깊은 뜻이 있다는데.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밥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로 뚜껑을 열고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끓여줍니다. 그렇게 하면서 쌀에서 나는 잡냄새가 또 일부 이렇게 빠져서 날아가기도 하고요. 여기서 이제 비법이 나오는 겁니다. 어라! 갑자기 숟가락을 냄비 속으로 가져가더니 휘휘 젓는 코펠밥 스타. 아니 밥을 갖다가 죽을 만듭니까? 왜 이렇게 뒤적거립니까? 아무래도 물이 끓다 보니까 위에 물이 많고 아래쪽은 물이 좀 없거든요. 그래서 물을 골고루 섞기 위해서 쌀하고 뒤적거려 준 겁니다. 이제 불을 줄이고요.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. 코펠밥 스타의 첫 번째 비법. 뚜껑을 연 상태에서 끓기 시작하면 물이 줄어들 때까지 죽수도 저어준다. 그러면 3층 밥을 예방할 수 있다. 한편 라이벌 바나밥 스타는 지금 넘치고 있는데 왜 불을 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바나밥의 경우에는 이렇게 넘치도록 한 1분에서 1분 30초를 그대로 두셔야 돼요. 왜요? 그렇게 되면 물이 적당한 양만 남고 나머지 필요 없는 양을 바나밥이 알아서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거든요. 뭐 이제 나의 바나밥 속으로 들어갈 기세. 그 모습을 본 코펠밥 스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. 그냥 알아서 불이 되는데. 쉬면서 릴렉스하면서 하셔야죠. 15분 정도는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투자할 필요는 있거든요. 이 바나밥은 정말 가볍거든요. 그리고 이 안에 이게 더 가벼워. 이 안에 쌀 두 남자의 2차 신경전인가요? 코펠이 더 가벼워요. 먹구면서 중재에 나서 보지만 한마디도 따집니다. 투명 인간 된 꾸며사. 두 남자의 신경전은 그 이후로도 쭉 계속됐더랬다. 남들 싸우거나 말거나 밥에 매진 중인 가마솥밥 스타. 헌데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. 꾸며사 역시 호기심이 발동하던 그 순간 갑자기 뚜껑을 열었다. 그리고 뒤집었다. 뚜껑의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주는 가마솥밥 스타. 왜? 그리고는 물을 따르더니 뒤집은 뚜껑 위에 부어주는데 그 이유는요? 물을 붓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가 압력밥솥처럼 안에 있는 열기를 그대로 다 냄비 안에 순수하게 다 보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밥이 더 맛있고. 아하, 솥 안에 뜨거운 열기와 뚜껑 위에 참기운이 만나 생기는 대류 현상으로 더 맛있는 밥맛을 낼 수 있댄다.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되네요.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체중 미달로 지금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가마솥을 사용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좀 밥을 먹는 습관이라든가 밥을 먹는 양이 좀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캠핑장에 갈 때마다 좀 번거롭고 무겁지만 저희가 가마솥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. 버치오븐, 가마솥, 코펠, 반합. 그 속에서 뜸이 들어가는 동안 우리 꾸며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. 그녀의 캠핑장 쌀 활용 레시피, 쌀가루 닭다리 강정. 캠핑장 와서 먹다 남은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걸로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이들도 먹기 좋게 껍질과 힘줄을 제거하고 레몬즙으로 잡내를 잡아준다. 그 후 튀김옷을 입혀주는데 껍질 대신으로 쌀가루를 입히면은 더 고소하고 더 맛있고 담백한 맛이 나오지. 자, 튀겼으면 이제 소스 만들기. 콜라가 닭냄새를 잡아주고 달콤한 음식도 나게 해주고. 먹다 남은 콜라에 간장, 토마토 잼, 마늘 등을 넣고 졸인 후 튀긴 닭다리에 소스온 입혀주면 쌀가루 닭다리 강정 완성.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캠핑 요리 되시겠다. 거참 맛있겠다.
그리고 드디어 밥이 완성됐다. 각기 다른 도구와 독특한 비법으로 탄생된 캠핑 팥맛은 과연 어떨까?